카라 박규리의 뮤지컬 데뷔작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지난 5일 열린 프레스콜 현장인데요. 카라 박규리의 눈에 띄는 열연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또 첫 뮤지컬이고 또 뭐든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저는 이종혁 선배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순수한 면이 있다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뭔가 더딥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아갈 수 있는 게 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는 원조 아이돌 선배로서 박규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제가 규리 씨한테 물었습니다. 육고기를 먹을 때 우리 요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규리 씨한테 돼지는 너한테 원래 뭐였니? 그랬더니 키우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정말 빵 터졌었거든요. 너무 귀엽게 재치있게 대답을 해서. 박규리는 특히 아이돌로서 뮤지컬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위의 시선을 적잖이 의식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이돌이 사실 뮤지컬에 도전한다. 일단은 아이돌이 섣불리 도전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또 열정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은 조금 안타깝고요. 저도 일단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배울 점이 많지만 또 많이 도전을 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한 일본 오사카 공연과 함께 한류 아이돌로서 뮤지컬을 알리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규리, 바다, 오만석, 이종혁 주연의 뮤지컬 미녀는 괴로워 내년 2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